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합탕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홍합탕의 레시피는 따로 정하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홍합이 많아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간은 홍합이 할 거고요. 물은 내가 홍합에 맞춰서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홍합에서 소금 간이 나오거든요. 짜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 홍합 간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간 한번 보시고 홍합 간으로도 부족하시면 소금만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옛날 방식대로 하면 물과 홍합만 넣고 끓여도 충분히 홍합탕이 됩니다. 칼칼한 맛에도 홍합탕이 또 인기니까 뭐 청양고추고요. 저는 냉동입니다. 냉동한 청양고추를 이렇게 해동시키지 말고요. 바로 이렇게 썰어서 바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은 파 하나예요. 작은 파 하나를 이렇게 작게 썰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홍합에 들어갈 재료는 준비 다 된 겁니다. 홍합은 찬물에서 바로 홍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이 벌어지거든요. 너무 간도 하지 않아도 돼요. 홍합 자체, 홍합만 싱싱하다면 홍합 자체의 맛으로도 충분히 씻는 과정은 영상 마지막 편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은 홍합을 이렇게 넣습니다.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끓어오르면 이 홍합에서 뽀얀 물이 흘러나와요. 마트에 파는 작은 팩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냄비가 한 2리터 정도 되는 냄비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게 라면 한 두 개 정도 끓일 수 있는 냄비예요. 이 홍합의 자체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마늘은 좀 너무 향 강해서 이것만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홍합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간도 다 됐어요. 먹어보면 이 국물이 이미 짭짤합니다. 충분히 간이 돼 있고요. 이대로 좀 끓이면 거품은 사그라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린이들은 그냥 이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칼한 맛은 이렇게 청양을 고추를 이렇게 조금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파 다진 거 넣으시면 이제 홍합탕 이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단 홍합은 싱싱해야 돼요. 홍합이 냄새 나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홍합이 홍합탕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끓이면 이제 거품도 지금 걷어내지 않아도 다 사라졌죠.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에다 그냥 싱싱한 홍합은 그 자체로만 먹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홍합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합을 삶으시면 꼭 이렇게 초고추장을 주시더라고요. 초장과 같이 홍합살을 발라서 이렇게 찍어 먹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포장마차에 가면 홍합 삶은 거 주면 꼭 이런 초고추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초고추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씻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홍합을 보면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섬유질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제 이게 바위에 붙어서 이렇게 있던 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떼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자 섬유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떼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지저분한 거 이런 거는 이제 홍합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이게 홍합이 가격은 싸고 이제 맛은 있는데 이렇게 씻는 과정이 조금 공이 많이 들어가요.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홍합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